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어째나 저째나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 치고는 가격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무려 5,000달러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사실상 1년 내내 상승을 했었는데 그 뒤에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조정을 받다가 지금은 2,000달러 돌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머지로 인한 시세 상승, 견인에 대한 결과가 더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분 증명 전환에 대한 이더리움 진영의 자신감을 바라보며 뭔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머지를 코앞에 두고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작업 증명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밝히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또 다른 공동 창시자 조셉 루빈 역시 100% 수준으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곳곳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증명 전환이 기관 자금의 유익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과 함께 대표적인 이더리움 강세론자 라울 팔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디파이의 거대한 붐을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폭적인 기대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잭 도시는 작업 증명 체인만이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밝히면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진영별로 상당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은 기존에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서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전체 로드맵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 머지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세레니티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세레니티는 다시 4단계 과정을 밟아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데 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엔드게임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그 엔드게임 이미지와 겹치면서 뭔가 장엄함 또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데 브랜딩하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이 될 수밖에 없는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 머지 이슈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그 비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효과를 반영한 시세 랠리가 당장 막 엄청 빠르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1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당시 강세장 기운에 힘을 받기 시작했고 오른다 오른다 하더니 무려 4000달러를 뚫어냈습니다. 그러다 중국발 비트코인 금지령과 또 테슬라 결제 중단 이슈가 겹치면서 시장 전반이 폭락했었는데 그게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비트코인의 신고가 경신과 맞물려서 이더리움 역시 5,000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2021년 1년, 이 1년 동안의 시세 상승률을 따지면 무려 411%에 달합니다. 그랬던 이더리움이었지만 크립토 윈터와 맞물려서 시세는 줄줄이 빠지기 시작했고 지난 6월에는 급기야 1,000달러 아래로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2021년 1월 상황으로 되돌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2,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도 내보였지만 아쉽게도 거기서 다시 저항을 맞고 지금은 2,000달러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더 시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머지가 성공하면 당연히 의미 있는 랠리 가능성이 높고 실패하면 당연히 폭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더리움 현물은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선물의 경우에는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나름의 리스크 헤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1:1의 비율로 새롭게 하드포크 되는 채굴 이더리움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은 홀딩하면서 롱에 이 상승 베팅을 하면서 동시에 만에 하나 머지가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에 선물에서는 숏 베팅을 늘리면서 리스크 헤지에 나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펀딩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격 변동에 대한 헤지 성격의 공매도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창시하고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해왔던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머지까지 12시간 남은 상황에서 작업증명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부테리는 마지막까지 작업증명 방식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가동됐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더리움을 먼저 내다 팔려는 채굴자들로 인해서 해시레이트가 떨어진다라고 내다봤던 전망은 완전 잘못된 것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머지 작업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창시자 조셉 루빈의 경우에도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자신감을 1부터 10까지 숫자로 표현한다라면 10만큼 자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생태계의 주요 사건으로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더리움의 개발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는 그 뒤를 잇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여전히 이더리움 지분 증명 진영을 향해서 상당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트위터의 창업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잭 도시가 작업 증명 체인만이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밝히면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잭 도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스카 설리번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이더리움은 가치가 없는 코인이고 비트코인과 있을 내러티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설리번은 토네이도 캐시 검열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지분 증명 기반은 중앙 집중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 증명 기반이 유일하게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또 완전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유틸리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이미 구축한 엄청나게 거대한 생태계를 생각해보면 다른 관점으로도 충분히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접어든 게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테더의 CTO 파올로 아르도이노의 경우에도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해도 비트코인과 경쟁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돈의 형태인 반면 이더리움은 돈과 플랫폼 사이에 갇혀있다. 공급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확고한 서사를 가진 유일한 자산이며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이더리움은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없다. 이더리움이 머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머지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고정되거나 이더리움이 더 탈중앙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자 지난해부터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전망을 지속했던 라울팔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머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급량 감소를 뛰어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기준 수익률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전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더리움에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을 통한 웹3 기준 수익률이 책정된다라면 구조성 상품, 파생 상품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디파이의 거대한 붐을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이다. 진심으로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머지가 비트코인 추월 시점을 앞당긴다 뭐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디지털 자산 펀드 매니저 아르카이 CIO 제프 도먼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이더리움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모든 성공 사례는 이더리움에서 일어나고 있다. 머지로 네트워크 속도가 높아지고 수수료가 낮아지면 이더리움의 위치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폴 베라디 타킷의 경우에도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활용한 금융 상품들이 파생될 수가 있다. 전통 금융에서 더 큰 자본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인덱스 제공업체 CF 벤치마크의 수석 애널리스트 가브리엘 셀비는 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율이 2011년 5월 이후에
가장 적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최근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더리움은 2023년 연말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비트코인의 시총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더리움 머지가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CME가 출시한 이더리움 옵션 계약과 같이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더리움 투자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의 연장선에서 바라보자면 무엇보다 기대되는 포인트는 이더리움 머지가 기관 투자자 유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인베스트 앤서스가 이더리움 머지는 제도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투자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동안 금이나 채권 등 자산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면 엄청난 자금 흐름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머지가 무조건 100% 성공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클라우드가 잘 정리를 했는데 기술적 위험성, 운영 위험성, 경제적 위험성, 이 클라이언트 다양성 부족에 따른 위험성, 이렇게 이더리움 머지가 가질 수 있는 4가지 리스크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클라우드는 머지는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각종 버그와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폴리아 테스트넷의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검증자의 25~30%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건 운영상 리스크다. 클라이언트와 검증자가 제때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면 메인넷에서도 노드 참여율이 하락할 수가 있다. 업그레이드 후에는 채굴 이더리움 포크 버전을 얻기 위한 이더 대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렌딩 마켓에서 이더 금리가 급상승하는 경제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다양성 부족은 잘못된 블록 제한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전망들이 참 많이 엇갈리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바라봐야 될지 뭐 혼란스러운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던데 어쨌든 이제 이더리움은 더 큰 도약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성도 이참에 한번 라운드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전체 로드맵은 모두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프론티어로 2015년 7월 30일 제네시스 블록 생성과 함께 시작됐고 이때부터 이더 채굴이 이뤄졌습니다. 2단계 홈스테드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기반의 D앱은 이미 3,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단계는 메트로폴리스로 2017년 10월 16일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확장을 위해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비잔티움, 콘스탄티노블, 이스탄불 등 하드포크가 이 과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세레니티로 이더리움의 최종 단계이고 완전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이루게 되는 단계입니다. 모든 변화 뒤에 평정을 찾는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머지가 단행되면 이 단계로 이제 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2.0의 마지막 단계 세레니티는 다시 4단계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0단계는 지분 증명 알고리즘 캐스퍼와 비콘 체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1단계는 샤드 체인의 활성화, 2단계는 스마트 컨트랙트 확장, 3단계,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엔드게임입니다. 이더리움 2.0의 완성은 바로 엔드게임에서 이뤄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캐스퍼와 비콘 체인이 활성화가 됩니다.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캐스퍼인데 이 캐스퍼 활성화와 동시에 이더를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더를 맡기면 노드 참여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현재 이더 2.0 예치 금액이 엄청 늘어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에서는 누구나 캐스퍼를 활용해서 지분 증명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더리움 2.0의 메인넷 비콘체인입니다. 비콘체인은 서로 다른 세계를 중간에서 관리하고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블록과 블록 사이에서 존재하며 다양한 블록 정보를 모아서 이더 2.0 네트워크에 기록을 합니다.
기존 이더리움에서 넘어온 이더와 이더리움 2.0에서 발행될 이더를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레니티 두 번째 단계인 샤딩은 보관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서버로 쪼개서 보관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더리움 2.0에서는 사용자와 목적에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각각 처리하는 형태로 샤딩 작업, 쪼개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기존 이더리움은 거래 내역을 모아서 블록에 쌓고 전체 노드 가운데 51% 이상이 검증을 해야 하나의 완성된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2.0에서는 각각의 샤드가 검증자가 돼서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더리움 2.0의 메인넷 비곤체인입니다. 이더리움 2.0이 시작되면 모두 샤드 64개, 다시 말해서 64개의 포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게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 샤드 사이에서 비곤체인은 블록 생성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업그레이드 타임테이블을 따져보면 2022년에 그러니까 올해 비곤체인과 기존 이더리움의 합병, 이 머지가 이뤄지게 되는 거고 샤드체인 네트워크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샤딩 업그레이드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세레니티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DApp 단계입니다. 이더리움 2.0에서 활성화된 64개 샤드와 비콘체인의 안정적인 검증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DApp들 역시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C 언어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을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처럼 만들겠다. 이런 비탈릭 부테린의 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단계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레니티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엔드게임입니다. 이더리움 2.0의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이 마지막 마무리를 매듭짓는 단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탈릭 부테린은 엔드게임 단계는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추가하거나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더리움 2.0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부테리는 세레니티 전 과정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만큼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이룬 혁신보다 앞으로 더 이룰 혁신이 훨씬 많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지금부터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 뒤에 이더리움은 이른바 빅 블록체인으로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중간에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혁신을 돌이켜보면 2030년 전후 시점에서는 정말 이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언저리 어디 부근에는 이더리움 또 비트코인 이런 핵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실 투자 여부를 떠나서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이 상식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또 미래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더리움 머지 역시 별다른 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